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사장입니다. 오늘은 에이드 세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만남의 광장에서 백종원님이 만드신 수박 에이드가 있죠. 바로 백시 에이드라고 하는데 그 레시피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두 번째는 버거킹에서 먹을 수 있는 제로 톡톡 복숭아 맛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만든 석시 에이드, 파인애플을 이용한 파인애플 에이드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네, 일단 먼저 수박을 손질을 해줄게요. 수박을 블렌더에 갈아 줄 건데 한 입 크기 정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아, 수박이 씨가 너무 많아요. 씨를 다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씨 없는 수박을 사면 좋겠죠. 이 씨가 이렇게 많은데 수박 한 통에 이게 도대체 씨가 몇 그램이나 드는 거죠 이게? 이거 뭐 씨그램인가? 아이고 배야. 이렇게 씨 많은 건? 네, 이렇게 손질한 수박을 이제 이 설탕과 함께 블렌더에 갈아주면 됩니다. 넣어주시고요. 설탕도 넣어줄게요. 블렌더에 맛있게 갈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중간에 시원하게 먹기 위해서 얼음을 좀 더 넣고 갈아볼게요. 역시 수박은 시원하게 먹어야 되겠죠? 수박이 다 갈아졌으니까 이제 컵에 따라줄게요. 이렇게 먹어도 맛있긴 한데 정말 톡 쏘는 맛, 이렇게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이 시그램을 넣어주시면 좋아요. 색깔 예쁘죠? 이렇게 하면 수박 에이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우 시원하다. 아우 톡 쏘는데? 아우 이렇게 백종원님하고 같이 수박 한 장을 딱 했으면 좋겠는데. 선배! 네, 이번에는 정말 초간단 레시피거든요. 버거킹의 제로 톡톡을 만들어 볼 건데요. 복숭아 시럽이랑 시그램만 있으면 됩니다. 우선 컵에 얼음을 가득 넣어줍니다. 탄산 올라오는 거 보시나요? 굉장히 톡 쏘는 맛이 강해서 정말 에이드에는 딱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제로 톡톡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아, 집에서 무슨 시럽이 어딨냐 하시는 분들은 버거킹 가서 제로 톡톡 사드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햄버거랑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햄버거 없나? 햄버거? 햄버거! 네, 이번에는 이 파인애플을 이용해서 파인애플 에이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위에 부분, 이 머리 부분을 잘라주시고요. 밑에 부분도 잘라줍니다. 4등분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4등분. 이게 앉아서 하려니까 힘드네. 이 가운데 부분, 이 딱딱한 심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좀 너무 크니까 한번 더 잘라주신 다음에 이 밑에 껍데기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하면 짜자잔. 나머지도 똑같이 가운데 심을 제거를 해주시고 아래 껍데기만 제거를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잘라졌습니다. 블렌더 볼에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설탕을 좀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따가 탄산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파인애플만으로는 당도가 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설탕도 취향에 따라서 당도는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파인애플이 잘 갈렸습니다. 이제 이거를 컵에 밑에 깔아줄게요. 컵에 먼저 그 다음에 얼음을 넣어줍니다. 에이드에서 빠질 수 없죠.
시그림 하나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위에는 파인애플 잘라놓은 조각으로 이렇게 데코를 해주시면 됩니다. 짜자잔! 완성이 됐습니다. 석사장이 만든 석쉐이드예요.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제가 음료 세 가지를 만들어봤어요. 시그렛만 있으니까 완전히 우리 집이 홈카페처럼 됐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이 에이드 음료들을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맛있게 드셔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한번 먹어볼까? 게스트 어디 갔지? 자, 여기서 1등을 골라주세요. 아, 네, 파인애플입니다. 석쉐이드가 1등이에요. 커피?